오랜만이야. 응, 잘 지냈어? 나야 뭐잘 지냈지. 응. 얼마만에 보는 거야? 이제 건너시 됐나? 그치? 이거 하자. 적당히. 그치. 안 그래도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이거 왔나봐. 알았어, 돌려보내. 다시 나가서 봐야 되겠네. 그치? 알았어. 나중에 봐. 네, 들어오세요. Oh my god. 아, 진짜. 아빠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 내사하고 대신 저기 산타파파님 오랜만이다. 얼마만에 왔을 때 오랜만에 왔을 때 오랜만에 생각했고 예전에 진짜 우리 했었잖아. 맞아. 무슨 일이야? 산타살이 나도 왔구나. 당연하지. 알았어요. 손을 들어봐. 무슨 일이니까. 손 여전히 예쁘시네. 그러게. 왜 이런다고 안 힘들어? 뭐가 더 많이 시원했던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유 없다고. 네, 이거 어때? 많이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아. 그걸 생각해 봤는데. 벌써 이미 있으면 아직 더 감사한 거잖아. 그렇죠. 이미 있는 것만 감사해. 어떤 일이든. 그렇죠. 일이 어떻든 간에. 그쵸? 이나고 어쨌든 그쵸? 돈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다들 많이 힘들었으니까. 맞아, 아빠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죠. 여기서 뭐 사정 마찬가지지. 다들 코치는 안 되네. 예전에 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할 수는 있으면 저희 친한 언니가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영화 제목에 한숨 쉰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숨 쉰다고 하면 60년 가까이 안 했고. 그쵸. 제가 10대 때 할머니가 70대 있고, 제가 20대 때 할머니가 80대 있으니까 당분간 한 그렇죠. 이제 진짜 80대면 진짜 80대 되면 할머니 앞에서 한숨 쉬는 솔직히 좀 그렇겠죠. 할머니 입장에서도 몸이 안 좋고 그렇게 무슨 건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빈자리라면 없어지니까 이제 뭐 나오는 표정도 없어요. 할머니 이별한 게 거의 2년? 2년 됐나? 2년하고 몇 개월 된거 같네. 진짜 할머니 있을 때는 처음인데. 할머니한테 월급 아빠가 막 책임을 빌리고 싶었는데 그건 못해드리니까 좀 아쉽나 봐요. 그래도 가능한 대상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마 내년 아빠가 좋은 분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럼요. 요새 손에 피부 너무 아파? 손이 저희가 그치? 하긴 피부 나은 아니잖아. 일하다가 또 영상 만들고 그러잖아. 그치? 영상 만들고 요새 다 그렇지. 막 영상 이게 조회수 막 이때는 빡세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돈 얼마 안 되지. 솔직히 그걸 봤죠.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진짜 돈 벌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게 재밌어서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다 해보고 싶죠. 네, 손에 피곤 좀 보여? 많이 피곤하시겠다. 그치? 새벽에 일 나가는 거 보면 진짜. 맞아. 새벽에 나가고 좀 올해는 이거 같은 자체가 아빠 진짜 몸이 힘든 일이잖아. 몸 힘들게 일하고 돈 받으면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받기는 받아도 너무 많이 받는 일이 아니니까.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는 좀 많이 받겠죠. 기술자는. 기술자면 돈좀 받고 아마 그럴 텐데, 기술자가 아니면, 그치, 돈 같은 거 많이 주지도 않고, 돈 자체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제 기술이 없으면 세상 살아남기 힘든 그런 것 같아. 뭐든지 간에, 진짜 기술은 진짜 있어야 될것 같아. 기본지. 우리 친아빠가 기술이 좀 있으니까 그치 돈좀 받으시고 그러기도 하거든. 기술이면 거의 기술 있으시면 거의 한 10만 넘게 받잖아. 거의 기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20만 원인가? 몰라 적은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상 받지 않을까요? 아마 저도 적은 건 모르겠는데 조심 자포노인 하시는 분보다 좀더 받겠죠, 그만큼. 그래서 자광을 못 믿죠. 맞아, 맞아. 진짜.
이제 많이 기록 쌓였을 텐데 손도 많이 저리다네. 아빠 괜찮은가? 알지 이거는. 응? 그거 있는데. 손쓰는 다 그렇지 뭐. 손쓰는 친구들은 피로가 쌓이는 거 아니니까. 피로 많이 쌓이는 것 같아. 머리를 자주 쓰다 보니까 손이 아프기도 하고 고민. 진짜 손이 솔직히 지금 손보다는 제일 아픈 거는 등하고 허리 쪽인 것 같아. 왜냐면 아빠도 혼자서 계속 작업하잖아. 아빠도 그치. 영상 작업할 때 보면 촬영할 때 혼자서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하니까 당연히 등하고 허리 쪽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치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육통은 지금도 장난 아닌 거잖아. 저는 거의 근육통을 달고 다녔거든요. 힘들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는데. 진짜 차라리 몸만 들어도 차라리 못하겠다. 아 생각도 들어 요즘.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내가 지금 유튜브 쪽으로 지금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고, 아빠. 나는 지금 카카오 TV 쪽에 있지. 거기서 지금 돈 번다고. 카카오 TV 그러면 유튜브만 달려가지고 영상 올리면 바로 광고 붙더라. 그거 들어오는 건 대부분 광고 수익, 광고 수익. 카카오 TV 광고 수익 들어오거든. 저거게 이게 광고 1회당 얼마 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말로 인터넷 찾아보다가 어떤 분 얘기하시길래는 그거는 광고 1회당 4원씩 뜯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광고 1개당 4원씩인가 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거 모르겠어 얼마씩 드는지. 솔직히 한 달에 수익이 진짜 저번 달인가 8월 달에 그 치안타입 있거든. 그거 받았는데 와 진짜 엄청 많이 드는 거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들고 했죠. 보통은 거의 한 10원 20원 네, 이 정도 들어오다가 거의 100원 넘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에 한 진짜 한 몇백 이상? 거의 거의 두세 배 이상 쓰는 게 너무 진짜 들어오네. 또뭐 요새 보면 여행 영상 보기도 하고 스스로 먹는 데는 생각해보기도 하고. 역시 아빠 여전하시네. 진짜 내 아빠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처음 아빠 만났을 때 ASMR 영상을 만났잖아. 그 ASMR 영상 중에 양배추, 보라색깔 양배추 아빠가 뇌수술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진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순간 울컥하더라고. 막울 정도로 막 눈물이 나고.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말도 못했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울컥하고 울 정도 너무 예뻤고 진짜 너무 잘 맞아. 맞아 진짜 그랬지. 저것도 1년 전에 진짜 1년 6개월 됐나? 벌써 맞아 진짜 딸은 아직 1년 전에 1년 6개월 됐다 벌써 1년이나 1년이나 1년 전에 6개월 됐나? 1년하고 다 8개월 됐네. 1년 7개월, 8개월 됐나? 아마 그랬구나, 진짜. 처음 오빠 만났을 때는 좀 뭐랄까. 너무 좋았고,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래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진짜 우리 아빠 다르다 내가 생각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진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 덕분에 아빠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이나마 안수 있던 게 풀어지기도 하고 좋았어. 이해도 많이 해주고.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아마 믿기도 했나 봐. 사실 내가 아무나 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좀 그럴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기도 당해봤지만 사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배신 많이 당했지 진짜 배신 오히려 배신 많이 당했어 사기보다는 아 진짜 배신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사기는 뭐 당한 건 아니었어요 사기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장난을 좀 쳤었는데 진짜 그거는 그래도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배신은 진짜 아니었다 진짜 배신하는 거 자체가 좀와 너무하잖아 그치 배신하는 게 얼마나 있는 건데 돈 하나 주면 어때? 아빠? 큰 마음이고 핸드폰 마음이고 마음만 모르겠다 어렸을 때 배신 진짜 많이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있는데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 지금도 밖에 돌아다니면 진짜 완전 너무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 인간들 말고 밖에 나와가지고 진짜 밖에 나가면 진짜 와 완전 대박 수많은 인간들이 그 인간들 중에 진짜 아빠 진짜 그치 중에서 일부 인간이 좀 비양심적인 인간이 가면 그런 비양심은 뭐냐면 그 뭐지 그 길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 서서 이제 가만히 서서 피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인간이 돼
머니샷을 피면 내가 저번에 피해갈 수 있는데, 솔직히 걸어다니면서 피는 건 내가 못 피하잖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런 거는 제발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지. 만약에 담배 필 거면 사람들이 없는 데 와서 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 좀 피해는 안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난 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그 연기 맡으면 관제 품어준다고. 관제 품은 알잖아 아빠도. 담배 안 피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 똑같이 이제 고민 그런 거라고. 고민 자체가. 응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니까.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다 힘들어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그렇게 담배 피고 앉아있으면 뭐가 좋아 그러고. 안 그래? 아빠는 아니지? 응 아빠는 아니까 난 믿고 있어. 아빠 담배 피는 것도 좋지만 몸에 아주 많이 안 좋으니까 담배 조금씩 줄이는 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뭐한 번에 줄이는 건안 되지만 조금씩. 아빠도 이제 나이가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운동한다 해도 그래도 조금 그치 운동한다 해도 그러니까 아빠도 담배는 많이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캔이 정도는 조금 덜 피웠으면 좋겠어. 조금씩 적당히 피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담배 자체가 전문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오랜만에 알아서 고맙고 감사해요. 네. 그럼 아빠 갈 거지? 알았어. 아빠 잘 가. 다음에 또 하자. 안녕. 잘 가. 빠이. 다음에 만나게요. 빠이.